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서삼 대교구에 속한 사역자 조장들 온라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틀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전도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슴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한 명도 영적인 낙오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태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사역자 조장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민수기 8장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할 것이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강의했던 부분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야. 아, 민수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책이구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사역자 조장이지만 하나님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지휘관이구나. 저번 주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받았냐면 성경은 지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요, 지파의 지휘관이요, 우두머리요, 감독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나는 지휘관이다, 감독자다, 우두머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중에서도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 나는 영적인 사령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8장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사는 날 동안 민수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신명기가 뭔지 몰라요. 금요기도를 통해 신명기를 여러분들 묵상하지만 한주 주보에 이번 주 선포될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이다. 저 같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와요. 읽는데 몇분 걸리겠습니까? 아니, 읽는데 몇분 걸리겠어요. 아니, 야구도 3시간 보는데. 여러분, 그 인기 많았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도 1시간 30분이 한 번. 여러분, 성경은 왜꼭세 장만 읽어야 됩니까? 우리 그 영화부, 태화부에서 성경 일독 운동 했잖아요. 근데 몇 명이나 일독했습니까? 일독 하려면 하루에 세장 읽어야 되고 주말은 다섯 장 읽으면 돼. 그러면 1년에 일독에 일독. 아마 중직자 중에서 성경 일독한 사람이 몇명 있을까? 하루에 세장 읽으면 주말에 다섯 장 읽으면 일독한다고요. 근데 꼭 성경은 세 장만 읽어야 돼. 세 장.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그 누가 만든 법칙입니까? 아니, 드라마도 한 시간이고 요새 주말 드라마 한 시간 30분이더라고. 아니, 한 시간 30분 드라마 보고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은데, 달랑 세장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것도 막 결단해야 되고, 막 갱신해야 되고, 막.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성경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린 육적인 사람이잖아.
영과 육은 하나 되지 못하거든. 육적인 것은 노력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다 육적으로 살아. 근데 영적인 것은 철저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한 영적 싸움이어야 돼. 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쳐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을 가르쳐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싸워.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 잘해.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선하면 영적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영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읽어지는가?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육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 보는 게 뭐 영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어제 우리 딸하고 야구 경기 봤거든. 두산하고 KT 하지 않습니까? 둘 다 두산이 싫어. 우린 키움을 응원하는 사람이라 키움이 떨어지니까 기분은 안 좋은데 두산을 응원 안 했거든. 근데 두산이 또 이겼어. 그 내가 물어봤어. 딸아, 왜 두산이 싫으냐? 했더니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너무 잘해. 3시간짜리입니다. 3시간. 3시간 보면서 감도 먹고 또 과자도 먹고 빵도 먹으면서 어떻게 3시간 보는 거야. 지루하지 않아. 근데 성경 3장 읽을 때는요,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악한 심령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에 내가 세상적인 것 듣고 세상적인 것 생각하고 세상적인 삶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씻어 주시옵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작 전 20분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니산월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1월 15일 날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피 바른 저녁 때 피 바르고 그 아침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셨거든요. 자 니산월 14일 해질 때, 성경은 해질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왜 해질 때 피를 발라야 되냐면 니산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에 임한 겁니다. 이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피 바른 집은 패수오바 된 겁니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니산월 15일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니산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5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겁니다. 여기서 한 게 뭐지요? 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가지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하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완공한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년 자 1월 1일 날 드디어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저번 주 민수기 7장. 자, 여기 민수기 7장이 이날이 이날. 그래서 민수기는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제별로 기록된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2월 1일 날 민수기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 한 게 뭡니까?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 여기서 기름은 관이라고 했죠? 관유. 관유를 발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원래는 천막에 불과해요. 이동식 예배 쳐서 천막에 불과하는데 이 관유를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 이 관유는 두 가지 용도로만 쓰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바르는 순간 이건 구별된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부었다는 건 구별되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에 관유를 부으는 직책은 세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외에는 관유를 붓지 않은 거예요.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건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드디어 기름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기름을 바르는 순간 성막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두 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명의 지휘관들, 저번 주 얘기했죠?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소 12마리와 뚜껑 열린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거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길 때 쓰는 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지휘관들이 먼저 헌금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이 완공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내가 사역자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내가 조장으로 임명받았다. 또 여러 직책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헌신이 헌신. 먼저 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지휘관들, 앞선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헌신이 헌신.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휘관들이 레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필요한 기구를 하나 앞에 헌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12일 동안 12명의 지휘관들이 매일 성전 봉헌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강의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니까 교육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기억만 나보세요.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겠어요? 성전 봉헌 예물을 12일 동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매 지파가 똑같은 예물 7가지를 하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똑같은 제물을 12일 동안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7가지 예물.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수거든요. 왜 완전수냐면 하늘의 수가 있어요.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세 개. 즉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가 있어요. 땅의 수. 그게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수 세 개하고 땅의 수 네 개하고 합쳐서 7. 이 7이라는 건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 옆에 완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선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의 항목에 대해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130세겔 되는 은발이 하나, 그 70세겔에 해당되는 은접시 하나, 그 다음에 10세겔 되는 금그릇 하나,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번제물. 이걸 요즘 시대 돈으로 환산했더니 최소 1억 7천에서 최대 2억 원이에요. 지휘관들이 먼저 이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이 되면, 우리는 지휘관이 되면, 우리는 사역자가 되면 먼저 어떻게 해요? 조직을 뽑거든. 누구를 임명할까? 어떤 사람 같이 일할까?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한 겁니다. 왜? 물질은 이 시대의 순교잖아요. 물질은 신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깨져버려요. 그 정도로 혈육보다 더 강한 게이 시대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강대강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완전 헌신. 올인이 올인. 우리 다락방에서는 올인이란 단어, 절대 헌신한 단어가 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들 올인, 절대 헌신한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강남에 써보십시오. 교인들 나가버리지. 우리 다락방에서 하도 많이 들어갔고, 올인, 절대 헌신, 쉽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헌신이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먼저 절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12명의 지휘관, 인구가 200명이 넘었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20세 이하 여자 합치면 200만이 넘거든요. 12명의 지파를 계수했을 때 보통 많게는 몇 명입니까? 100만이 넘는 거예요. 120만, 130만의 지휘관 대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수많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영적 영향력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헌신할 때 보이지 않은 영적 힘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은 많이 되지 말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된다고 하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병사와 지휘관의 차이점 뭐냐? 체력 아닙니다. 전술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병사의 책임감과 지휘관의 책임감은 달라요. 그 제가 요즘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진주만이 일본의 비행기들이 어떻게 진주만을 폭격했잖아요. 수십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마이웨이 지역에 일본군과 미국인들이 이제 다시 격돌하는 거거든요. 그때 결론은 뭐냐? 마지막에 이제 항공모함의 일본 항공모함의 지휘관이 항공모함이 어뢰로 말미암아 격추량했거든. 그 어떻게 해요? 병사들을 다 옆에 있는 배로 다 옮기고 지휘관 어떻게 해요? 항공모함과 같이 죽습니다. 그 내가 보면서 병사는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지휘관 어떻게 해요? 책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항공모함과 같이 탁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게 지휘관이구나. 병사와 지휘관은 바로 책임감이 책임감. 여러분들이 한 시대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받았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이런 절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역원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번 주 얘기하는 오늘은 뭐냐면 민수기 8장은 뭐냐면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기름을 발랐잖아요. 이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이걸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이잖아요. 레인도 어떻게 돼요? 레인들도 거룩함을 입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성별해야 돼요.
그게 오늘 민수기 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들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정결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인들에게 오늘 민수기 8장은 이들도 동일하게 정결식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8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신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면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사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8장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정결케 한 후 성막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 등불을 앞으로 비치게 하라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왜 아론에게 말했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등불을 켤 때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먼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해서 성막에서 봉사케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조금만 알면 성경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성막은 자,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한 규빗이 45.3cm, 보통 성인 남자의 요 정도 길입니다. 100규빗,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cm로 했을 때 50m 정도입니다. 가로는 50규빗이에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통과합니다. 이 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있어.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할 때 먼지나 피가 묻었을 때 씻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했을 때 이 안에 이게 성소입니다. 이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고 나서 딱 멈춥니다. 근데 진영을 구축하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이 성막을 다시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컴컴하거든요. 컴컴합니다. 컴컴할 때 이게 등불이거든요. 등잔대입니다. 여기에 등불에 감람류를 넣어. 감람류. 감람류를 딱 넣으면 거기에 이제 일곱 촛대에서 불이 쫙 비칩니다. 환해져요. 그 유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등대입니다, 등대. 이게 밑판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줄기의 줄기. 줄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면 등잔입니다. 등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일곱 군데 넣으면 일곱 군데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대고 등대요. 근데 오늘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 등대에서 비추는 등불의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어요. 어느 방향인가? 등대 앞입니다. 등대 앞에. 등대 앞은 어디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거든. 진설병이. 그러니까 등대 불빛이 어디로 비치게 되냐면 앞에 이게 등대거든요. 이 등대 앞에 비치는 곳이 우리가 말하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 여섯 개 떡이 있거든요. 이 여섯 개 떡이 있는데 합치면 12개지 않습니까?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등대에 이 비치는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12개의 떡을 모아놓은 진설병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이 지금도 24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말하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24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축복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축복한다 그랬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에 빛은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진설병은 뭡니까? 12개 떡이에요. 떡. 이 떡은 7일 만에 교체됩니다. 7일 만에 교체가 돼요. 그러면 7일 후에 이 떡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어요. 다른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이 교체되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먹을 때 이 떡은요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들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을 이 빵을 사다가 바깥에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으면 빨리 상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갖고 만든 떡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딱딱해져요. 이 딱딱해진 떡을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아마 이 고소한 빵이 아닙니다. 딱딱한 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우리들이 읽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 세상밖에 못 읽는 거라.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세상에 막 오염된 사람들은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춰줘야 돼.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만이 읽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등대 빛이 이 진설병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성도 대부분 사람들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녹취록은 갖고 다녀도 요약본은 갖고 있어도 성경 갖고 온 사람은 없어요. 주일날 보면 많은 분들 어떻게 주보 하나 들고 예배 시간 나옵니다. 목사님들도 성경 많이 안 갖고 다녀요. 기도 수첩은 갖고 다녀도 성경은 많이 안 갖고 다니거든. 그 성경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체질 안 바뀝니다. 근데 한 장, 두 장 읽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딱딱합니다. 이 진설병이 일주일 있으면 딱딱해요. 이걸 먹으려니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그래서 이 등대 빛이 진설병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나 조명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주간 내한 장도 읽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나 일자, 뭐 전도사님이 하루에 세 장씩 읽으라고 해서 성경이나 일자 빨리 끝나고 빨리 드라마 봐야지. 백날 읽어도 필요 없어요.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세장 읽는데 5분이면 되는데 기도는 10분 이상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등대빛이 진설병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등대 있죠? 이 등대는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로 만든 것이 등잔대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자, 여기 동그라미 쳐져요.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것은 민수기 25장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는 대로 모세가 기술자들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가 제작을 했는데 이 등잔대는 쳐서 만든 겁니다. 쳐서.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정금이 들어가냐면 금 1달란트. 1달란트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 정금입니다. 정금. 정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지금 시대에도 고가의 보물입니다. 이것도 한 달란트가 사용했는데, 우리가 말하면, 은 15배, 은한 달란트에 15배가 금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15배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은한 달란트에 지금 시세, 5만 원짜리 하루 노동이 5만 원을 계산했을 때, 은한 달란트는 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5만 원, 5만 원. 근데 10만 원 하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15배니까, 금한 달란트라는 건 지금 시세로 하면 45억. 최소가 45억이고 하루 10만 원이라고 그 값을 하면은 이건 또 다릅니다. 이때는 90억이 90억. 한 달란트가 금으로 9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로 만든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정금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순결함과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금한 달란트로 이 등대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중요한 게 쳐서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든 것은 성경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등대하고 자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과 또 멈춤과 중요한 때 부는 나팔 있죠? 은나팔은 쳐서 만든 겁니다. 쳐서 만든다는 건뭘 얘기하냐면 이 밑판과 이 줄기를 조각조각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부살레이라는 금속 세공하는 이 사람이 이 망치로요 하나씩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금한 덩어리, 금한 달란트라는 이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씩 쳐서 만든 겁니다. 밑판하고 이 줄기를, 이 여섯 가지의 이 가지를 하나씩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세공업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이 부살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지혜를 줬는지 모른다. 이게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만 번을 쳐서 만든 것이 등대. 다른 말로 하면 등잔대. 여기에는 여섯 가지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그쵸? 여섯 개 가지가 있고 일곱 개의 잔이 있다고. 등잔대. 여기 어떻게 합니까? 감람류를 넣으면 일곱 개의 등잔에서 불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살렐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이 망치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아름다운 등잔대가 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고난과 또 매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상처를 입은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등대가 계속 두들려지고 또 둘러지는 과정은 뭐지요?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치심을 받으셨던 부분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따귀를 맞으시고 돌로 맞으시고 수많은 가시로 찔림을 당한 그 모습. 그리고 그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된 것처럼 등대도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등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등대의 가지, 여섯 가지 가지, 한 몸체에서 여섯 가지의 가지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가지는 교회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 등대에서 말하는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다툼, 분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대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줄기에서 여섯 가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줄기란 말이에요. 몸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절대로 다툼, 분쟁,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등대에서 일곱 가지 등잔에서 나오는 이 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비췄듯이 이 일곱 개의 등잔에서 비치는 빛이 그 성소의 어둠을 비췄거든요. 다른 말 하면 이 등대는 어둠을 비추듯이 등대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신 분.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등대 일곱 등불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이게 원줄기고, 여기 여섯 가지 가지가 있고, 여기에 등잔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의 등잔에 감람유라는 기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일곱 개에서 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교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비쳤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 개라는 건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일곱 개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거든.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입니다.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 땅의 수가 동서, 남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는 7이라는 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서 7. 7. 7이라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 등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인들을 성결케 한 후 봉사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에 불을 비춰 이걸 꺼지지 않게 하라.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 지역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면 안 돼. 날마다 24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5절에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있지 어떻게 하죠? 레인들을 성결케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성결케 하라. 왜?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완공된 후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성막이 거룩함을 입은 성막이 된 거예요. 여기에 봉사할 사람도 성결케 해야 되지. 레인을 정결하게 한 후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8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봉사하게 하라. 근데 먼저 나와야 될 단어가 뭐예요? 정결한 후 봉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봉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보다 너무 먼저 나올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후에 정결하게 된 레인들이 성막에서 봉사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레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라.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자, 이 부분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한 후 레위교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임직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먼저는 개인적 정결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두 번째가 전신에 삭도를 밀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실제로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에게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이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혹 오다가 시체를 만졌어. 시체를 만지면 8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의식을 해야 하거든. 당장 내일 모레가 막 오순절이다, 내일 모레가 유월절이다 하는데 시체를 만져버리면 8일 후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요. 태운 다음에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넣었다고. 그래서 혹 제사 전에, 유월절 전에, 오순절 전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하거나 죄를 지면 이 속죄의 물을 뿌려버렸거든. 뿌려서 빨리 어떻게 해요? 이 절기에 지킬 수 있도록. 민수기 19장에 나오거든요. 그 재료가 뭐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갚을 속이라고 했죠? 이걸 뿌리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제약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악을 탁 제거하는 겁니다. 이 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 갈보리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전신의 삭도를 댄다는 것은 이제 전신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는 거예요. 깎는다는 구별됐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민다. 이 말은 나시린이거나 레위인만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구별법이 뭐예요? 레위인이나 나시린은 머리를 자른 사람이라. 그 200만의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레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구별법은 뭡니까?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밀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빨게 해다. 여러분, 광야에서 옷 빨기가 쉽습니까? 의복을 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 정결입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의 삭도를 대고 의복을 빠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청결이 있어요. 내적 청결은 항상 제물입니다. 제물. 세 가지의 제물을 드리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뭐냐고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숫소가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소가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첫 번째는 번제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번제가 있고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화목 제물, 소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예물 중에서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는 뭐지요? 재료가 짐승이 아니라 고운 가루, 밀의 고운 가루라고 했죠. 이 번제는 네 다섯 가지의 제사법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도 아무나 갖고 오면 안 되고 대세김질이나 굽이 갈라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소, 양, 염소밖에 없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유일하게 가죽을 벗기는 게 번제물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서 물로 씻어서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 태웁니다.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번제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시대 이 메시지는 뭐예요? 완전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완전 헌신의 예물인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임명받았다. 직분의 중요한 임문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번제물을 드리는 거 완전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99%를 요구하지 않고 성경은 100% 완전 헌신. 그래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속죄라는 거 뭐죠? 갚을 속자. 죄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 속죄 제물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소제물이에요. 소제물은 유일하게 짐승을 태워 죽이지 않고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밀을 갖고 와요. 밀을 갖고 오면 제사장은 절구통에 넣어서 이거를 빠기 시작합니다. 계속 빠요. 빠서 딱 만져봅니다. 만져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 그 재료가 소재물의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숫가루 있죠? 만져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유황과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기름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떡. 이 떡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완전 헌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인데 이분의 피와 땀을 다 헌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거든. 그러니까 소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레위인들이 쫙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을 개소했더니 2만 2천 명이 나왔잖아요. 4장에서는 그럼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 30세에서 50세 된 사람을 개수하라 했더니 8,580명이 개수한 거예요. 이 8,580명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회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50m, 25m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해요?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580명을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200만의 회중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있고 8,580명이 어떻게 해요? 유다지파서부터 순수하대로 쫙 레위인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씩 어디 옵니까? 회막 앞이라는 건 여러분들 뭘 상징하냐면 성경은 회막, 성막, 회막이라는 것은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회막, 모일 회자를 쓰거든. 회막문이라고 성막, 버룩활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막과 회막과 성막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회막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여기 쫙 여기 성소 앞에 여기에 8,580명이 레위인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줄 서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게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이스라엘 전체 200만이 레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뭘 상징하냐면 장남을 상징해요. 장자, 한 가정의 장자, 장자. 이 장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저번 주에 계수했더니 22,273명이라고 했죠? 기억이 없죠? 22,273명의 장남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원래 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장자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 장자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 가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 이 재앙이 패소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레인을 선택한 거야. 장자 대신에 레인들이 성막에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들 22,273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레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장자 너희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레인들에게 머리 안수한다는 건 이 장자의 권한이 레인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말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내 대신 너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대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받쳐지는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각 가정의 장자, 성경에는 27,273명이 딱 줄 서 있다가 8,580명에게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영적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장자의 권한이 레위인들에게 다 옮겨졌잖아요. 8,580명이 넘기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 드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자 레인에게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릴 때는 8,580명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 송아지의 머리에 8,580명의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가하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죽여서 이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숫송아지 한 마리에 8,580명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안수하는 순간 이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속죄를 한 후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앞에서 완전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레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13절에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자, 레인들 8,580명이 세워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 네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은 죽었죠.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들여서 지금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아론과 그의 아들 두 명이 8,580명을 이제 어떻게 해요? 상징적 의미인데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 그 제사법에는 어렵죠. 어렵지 않은데 화제가 있잖아요. 화제. 화제는 태워드린다는 거거든. 화제.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를 드려요. 화제. 또 하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하나 앞에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때 같이 부어서 드리는 것. 대부분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같이 드려요. 그 전제. 하나는 거제가 있다. 거제. 거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법. 요제는 뭡니까? 흔들어서 드린, 흔들어서. 근데 흔들어서 드린 요제는요, 레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과 또 첫 수확, 봄의 첫 수확인 이 보리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리거든. 그 봄의 첫 수확을 우리가 보면 이날이 초실절이거든,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기간으로 보면 니산월 1월 17일이라.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7대 절기인 첫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거든. 봄의 초실절 이 보리를 드리는 거. 이때 요제로 드려요. 요제로. 그러니까 레인과 첫 수확, 첫 수확을 요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어서. 이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흔들어서 드린 예물은 그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레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뭐죠? 대부분 가슴 부분.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이 가슴 부분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요제로 드리거든. 요제로 드려. 하나님께 드린 뒤에 이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목입니다. 다른 말 하면 레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평생 동안 주의를 하느냐?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여기에 숨겨진 영적 비밀입니다. 너가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장의 일을 감당하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너 자녀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 인생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주의 종들은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내가 처음 전도사 93년도 할 때 처음 전도사를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례를 주는데 우리는 월급이라 쓰지 않고 사례를 30만 원을 주시더라고. 3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 그게 첫 사례예요. 그 30만 원을 딱 받으면 첫 사례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은 어머니한테 내 복 사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전액 다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 첫 월급을 받았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내복 사주고 아버지 내복 사주고 동생 월급 주는데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 첫 월급은 전액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머니잖아요. 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야, 적금해야 돼, 저축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첫 월급은 첫 것은 하나님 거야. 장자도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수입의 첫 것도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첫 월급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액 다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 장로님들은 그랬다고요. 옛날 권사님들은 다 그랬다고요. 우리 예원의 모든 권사님들은 다 그러셔야 돼. 내 자녀가 직장 가서 첫 월급을 받아오면 전액 다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 레인들이 성결케 하는 의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내적인 청결. 외적 청결. 외적 청결은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속죄에 물을 뿌리고 머리에 삭도를 통해 다 밀어버리고 의복을 빠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 청결이에요. 내적 청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8,580명이 이 회막에 딱 모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27,273명의 장자들이 와서 다 레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 송아지의 한 마리 송아지에 8,580명이라는 레위인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가 송아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죽여서 하나님의 죄를 속하고, 또 한 마리의 송아리, 번제물이 되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이 송아지는 번제물을 드는 건 뭐지요? 8,580명이 내가 완전 헌신하겠습니다. 주의종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돈 몇 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시간을 완전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세상 앞에 흔들리는데 시작할 때 이런 중심과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후에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레인 제사장들이 8,580명을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상징의 의미죠.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8,580명을 책임져 주겠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게 뭐 레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물질관이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근데 첫 열매를 거뒀다. 이 전액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월급의 첫 것을 받았습니까? 이 예물을 전액 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자녀가 첫 얼굴 받았습니까? 아이한테 이 민수기 8장을 통해 팀사역 하세요. 하나님 너의 첫 것을 원한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이 성은 내 것이다. 손대는 순간 그 가문이 멸절된 거예요. 소득의 11조는 건들지 말라. 내 것이다. 그 옛날에는요. 월삭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헌금. 월삭헌금 뭐냐면 매월 첫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 한 달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월삭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은 참 겸손했고 깨끗했다고. 정확하게 11조 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다고. 옛날에 우리 그 장로님들은요, 저는 몇 명 봤는데 옛날엔 아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지금이 한두 명이, 옛날에는 기본이 다섯, 여섯, 일곱 명이거든. 나는 14명까지 봤어요. 14명을 가족을 이끄시는 분을 봤다고. 여자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실 때까지 애만 낳은 거예요. 2년 해서 14년, 2년 해보십시오. 30년은 애만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놈은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는 형이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 지금은 두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릴 때부터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해외 캠프도 데려가고 메시지 현장에 많이 데려갔거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너 아빠의 뒤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라! 내가 얘기했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쳤어요. 아빠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메시지가 들리니까 선교사가 귀하고 주의 종 귀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씨앗이 떨어진 거야. 나도 아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 사람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딸이고 아들이고 만들어야 돼. 우리보다 믿음이 없고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걱정할 정도면요.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자, 20절 22절을 보니까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들에게 행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 행하였더라. 행한다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 말은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들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실행하도록, 적용하도록, 실천하도록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영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니까 레인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인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순간 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레인이 8,580명의 30세에서 50세 봉사할 수 있는 레인들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다른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의 옷을 빤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린 후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네 번째 레인들의 봉사 기간 23절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우리가 민수기 3장 4장에서는 자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나온 겁니다.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 된 사람들 계수해라, 성막에 봉사할 사람 계수하라 했더니 8,580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5세에서 5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건 이제 다윗시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시대는 20세에서 50세 레인들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겠습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30세를 못 넘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35세, 40세 이상 되는 이하 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세 이상을 넘지 못하니까 어떤 예수님은 장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시대, 출애굽 1세대, 2세대 시대, 이 시대는 더 심했어요. 남자는 특히. 그러니까 50세까지 계수했잖아요. 50세 이상 된 사람은 쉬라는 건 뭐냐면 50세까지, 즉 30세에서 50세다. 이 말은 50세까지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건강도 책임져 주겠다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장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영적 레위라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됐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사도. 오늘 민수기 7장 8장에 보면 영적 지휘관입니다. 나는 영적 지휘관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이 민수기 8장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발라 거룩함을 입게 한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오늘 정결케 하고 봉사케 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영적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레인들의 마지막 의식인 제사장들이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레인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모든 것 채워준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인케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영적인 예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 특별히 중요한 중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